오늘 오전 10시 반쯤 부산 연재구의 한 대단지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20대 작업자 A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A 씨가 6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. 사고가 난 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8명이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사업체입니다.